하면은 저기 뭐 제가 이렇게 출입증이 없어도 어. 이게 저기 지키시는 분들이 어. 알아서 문 열어주시고. 어. 예. 지금 지방 특산물 행사는 삭슬입니다. 진짜? 아, 사실 또 그 옆에 우리 지원 씨가 함께 그 자리를 해줬는데 스피카 우리 스피카 그 공중파 예능은 첫 출연이라고요? 네. 오, 아, 그래, 아니 거기서 출연하셨잖아요. 무한도전에서. 아, 그 우연히 그 아, 택시에 저 네. 타셔가지고 아, 그래? 농촌 씨 택시에 탔었어요. 오, 그래가지고 손님으로. 되게 오해들 많이 하시더라고요. 너무 우연히 타가지고. 네. 다 짜고 한 거 아니냐고. 아, 진짜 우연히 타셨대요. 우연히 말고 섭외에서 나온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? 네네. 이게 스피커로 그냥 단체로 잠깐 뭐 몇 초씩 보여진 거는 어. 세 바퀴 있었는데. 아. 네. 근데 네. 이렇게, 네. 이렇게 나온 건 처음이에요? 혼자서 좀 멤버들이 좀 샘나고. 안 그래요. 여기는 체계가 사무실이 잘 돼 있어. 어, 그래서요? 혼자 나가서 벌면 그걸 나눠서 다 같이 나와. 아, 그래요? 어, 굉장히 좋아요. 아, 지원 씨가 이렇게 누구든 어떤 멤버든 이렇게 나가서 이제 수입을 올리면 그건 이제 멤버들이 정확하게. 멤버가 몇 명이에요? 2년간, 네, 5명이요. 아, 2년간. 굳이 안 해도 될 얘기. 그래요. 프로그램 들어오자마자. 아, 잘하더라고요. 시청, 어, 연기도 잘하고, 시청률도 확 오르고. 지금 호흡을 같이 맞춘 지는 네. 양준 씨도 얼마 되신 거예요? 저는 한 2개월 정도. 아, 얼마 안 됐군요. 네. 얼마 안 되셨구나. 근데 사실 두 분이 뭐 이제 역할에 따라 그런 거지만 이제 부부로 나오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. 네, 진짜요? 네, 강성범 씨하고. 몰입이 네. 돼요? 걸그룹 입장에서는 좀 손해본다 생각도 들겠어요. 아이돌인데 부부 역할 하기에는 그렇잖아요. 형식상, 명목상 부부고, 내용을 보면, 다 제가 이제 저, 사기치고 막 이렇게 해서 이혼하고, 꼭 저희가 부부로 나오는 그 주는 그 이혼소송이 들어갑니다. 아~ 아니, 사실 두 분이 또 이렇게 또 뭐, 저, 어, 재연 연기를 또 해주시고, 두 분은 또 스튜디오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법률, 보시고, 뭐 아는 여러 가지 어, 법률 상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잖아요. 박성 씨도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좀 네. 평소에 좀 이렇게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시는 것 같으세요? 뭘요? 법률적인 거 이런 걸 조금 저희가 모르는. 이 프로그램 하면서 저도 배워요. 아, 그래요? 어. 그리고 사람이 간과했던 부분이 정말 많더라고요. 어, 그래요?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. 부모님이 재산 물려주면은 유서에다가 맏아들한테만 주겠다고 써도 나머지 저 자녀분들이 소송 걸면 다 똑같이 받을 나와요. 수 있어요. 아, 그래요? 몰랐죠? 어. 법이 다 바뀌었어요. 맞아. 아, 그러면 어떻게 삼형제인데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? 알아보셨구나. 아니, 왜 나를. 아니, 그 내비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도 의정은 형제인데, 네. 그러니까 생활 속의 법률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혹시. 기억이 나서. 아니, 요즘 들어서 네. 혼자 장가를 안 갔으니까. 그러니까. 진홍이 네. 형이 첫째시죠? 예, 예. 우리 집까지 어떻게 알아요? 누구냐, 너. 제가 다 알죠. 제가 보기에 의뢰인 K는 글쎄 박수홍 씨가 MC가 되고 나서 굉장히 적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왜냐면 모든 사람마다 자신의 얘기가 있어요. 아, 내가 아는 사람도 혹은 나 사업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항상 나와요. 하지만 참 유감스럽게도 박수홍 씨한테는 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. 왜냐면 항상 이혼, 네, 뭐 여자한테 사기당한 얘기, 꽃뱀. 네, 꽃뱀 얘기. 그, 아니 꽃뱀 사건을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와인을 안 드시고. 와인바 가면 안 돼요. 왜요? 와인 주인이랑 예쁜 여자랑 각장. 나한테. 아, 그 가실래 제가 하는 가게인데 가가지고 마시면 그거 수백만 원대 완전. 아, 맞아. 와인 값이 말 좀 못해 비싼 게 있다면서요? 그거 모르니까. 이게 뭐 샷건데. 대학 있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뭐 이랬다가 뭐 이. 이거 대형 프로가 아니죠. 나도 여기 와서 거기서는 이러고 있지만 여기서는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했는데. 너무 다리를 쭉쭉 벌리시고 다들 이렇게 좀 다소곳하게 있으세요. 수건을 안 주니까. 수건을 여기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. 아니, 몰랐습니다. 아, 사실 저 엄마예요. 내가 싫으면 나 안 할래. 내 멋대로 할래. 진짜 철없어요. 아니, 저 법률적인 프로를 하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나 뭐 사람 만나는 데 있어서 의심 같은 게 좀 많아질 것 같아요. 네. 아니, 사실 보면서 저도 그러거든요. 이게 막 특히 여자에 대해서 의심하세요. 네. 여자는 제가 이렇게 된 게 제 탓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하는 방송마다 부부 사이에 그런 문제들 다루는 프로그램을 하고 또 의뢰인K에서는 이혼 문제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러니까. 장 담그기가 그거 있잖아요. 부정이 그러니까, 나 그 요즘에 좋아하는 제 신조가 뭐예요? 괴롭느니 괴로워하느니 외로운 게 낫다. 그러니까 박수홍 씨를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. 왜냐면은 뭐 자식이 부모한테 폐륜을 저지른 사건 보고 저러니까 무자식이 상팔자야.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버리고 부부간에 이혼 문제가 나면 역시 혼자 사는 게 낫다.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결론이 나니까 항상 안타까운 거예요. 안 좋은 예인 거죠. 아니 혹시 좀 이제 알아서도 주변에 좀 이렇게 좀 좋은 분